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가스라이팅, 진짜 솔직히 자신 없는 대답이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거가 아닐까요? 거기에 좀 악마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겁박을 줘서 어떻게든 구술시키려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난무녀 신미래입니다. 선생님, 날씨가 네. 아직까지도 너무 덥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추석이 이제 또 앞두고 있잖아요.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이제 점심 때는 이제 기온이 이제 쭉 올라서 곡식 익어야 되니까, 확 익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화끈한 주제를 좀 가져왔는데요.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무당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되게 사실 모든 언론 보도에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무당의 가스라이팅,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무당의 가스라이팅. 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내담자분들을 보셨을 때나, 아니면 네. 듣는 분들이라든지,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래요. 요즘에 이렇게 오셔 내담자분들이 이렇게 상담자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뭐 다른 점집을 갔더니 선생님 지금 제가 이걸 안 하면은 지금 저희 뭐 신랑이라든지 누가 어떻게 된대요. 아니면 제 아이가 뭐 어떻게 죽는대요. 그리고 제가 뭐또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안 하면 뭐세달 안에 죽는데요. 이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 한번 찾아왔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좀몇분 계셨어요. 몇분 계셨는데 저는 그래요.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점사를 보더라도 내담자들이 이렇게 오셔서 점사를 보더라도 정말로 정말 참 무당 선생님들은 죽음이 앞둔 사람이라도 당신 곧 죽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럽니다. 내담자가 와도 정말로 사자가 보여도 당신 곧 죽어라는 말을 죽어 뭐 이런 죽어 막 이런 겁박성 발언을 안 해요, 제가. 안 하는데 보통 내담자들이 이런 데 왔을 때 그렇게 겁박성의 말을 저희가 이렇게 하면 겁을 먹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그 말로요. 근데 요즘에 또 내담자들은 그래도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갖고 선생님들 여기저기 많이 또 찾으러 다니더라고. 그거 현명한 거예요. 똑똑한 거고. 정말 전 그렇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랑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근데, 가스라이팅? 너 이거 안 하면은 또 죽어. 제일 첫 번째가 곧 죽어. 곧 죽어. 이거 안 하면 곧 죽어. 이건 거 같아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막 겁박을 준다든가,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 아닐까? 그렇죠. 근데 가스라이팅이랑 또 연관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굿이라든지 네, 또는 내 사람으로 평생 약간 노예처럼 맞아요.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헤어나오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게 기사화가 자연에 나갈 수도 있는데 기사화가 된 적도 있어요. 네. 좀큰 맞아요. 프로에서. 요즘에 제가 또, 신문 기사를 이렇게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면은 어느 무속인 집에서 내가 뭐 십수년간 노예처럼 생활을 했다. 뭐 이런, 맞아요. 한 가족이 뭐 노예처럼 생활을 했다. 막 이런 기사들을 좀본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그 피해자들보다 그 가해자 선생이라고 하기도 신이시죠. 그 무속인이, 그건 무속인 사칭자죠? 그 분도 신네, 이거. 그 사람이, 그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지. 정말로, 이게 가스라이팅 무섭습니다. 나만 정의롭고, 나만 뭐한다? 이런 말? 이렇게 해야 너네 가족이 다살수 있어. 이런 말도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간에 예. 진짜 무당 또는 진짜 무속인 분들은 죽는다 또는 너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겁박성 말은 잘하지 않는다. 겁박성 말은 안 합니다.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지는 방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뭐 죽는다. 뭐 한다. 이거 안 하면 너 당장 죽어. 이거 안 하면 너네 집다 망할 거야. 이거 안 하면 너네 뭐 엄마 죽어? 아빠 죽어? 아니면 때론 남편 뭐 죽어? 남편 바람나? 뭐 한다? 나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청자분들을 좀 대변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점을 보러 갔는데 이 무당이 점을 너무
진짜 1부터 10,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완벽하게 본 거예요. 나를 너무 꿰뚫어 봤어요. 네. 근데 꿰뚫어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말이라면 사실 저였어도 조금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 선생님이라면 네. 너 이거 안 하면 죽어가 아니고 너 이거 안 하면 위험해.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지 네. 죽어 막 겁박 이렇게 안 줘요. 오히려 현명하지. 네, 현명하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네. 알아듣게 이해가 가게 네. 그렇게 조성을 하지 너 죽어 안 그러면 큰일 나. 내 모두 이렇게 해서 너 뭐 신랑 뭐 네. 엄마라든지 뭐 애기라든지 석 달 넘기기 힘들어 네.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사자가 따라왔다 우기고 앉았는데 자기 신당이 아무것도 없니? 사자가 거기까지 어떻게 따라 들어오니? 아 미안해. 아 미안해요. 아니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점사 이렇게 보는 방송들을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보잖아요. 보면은 웃겨. 막 이게 뭐 억울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신당에 누가 왔어요. 어쩌고저쩌고 막 해. 야 너 지금 뒤에 너 지금 사자가 따라붙었고 사자가 지금 삼사자야 이사자야 너 지금 당장 못할 거야. 막 이런단 말이야. 지 신당 변냐고. 지 신령 다 어디 갔어. 사자가 거기까지 따라 들어오게. 응? 어? 사자가 어떻게 따라 들어옵니까? 난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난 그거 다 연출이라고 생각해. 저는. 정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무당 선생님들은 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걸까요? 아, 무당 선생님들은 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걸까요? 네. 원초적인 질문부터 사실 드리고 싶었었어요. 왜 하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뭐 가스라이팅 진짜 솔직히 네. 자신 없는 대답이지만은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거가 아닐까요? 거기에 좀 악마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겁박을 줘서 어떻게든 구슬시키려고? 구시라든지 치성이라든지 뭐 부적이라든지 뭐라도 하나 하려고? 거기다가 하나라도 걸으려고? 뭐 무서워야지 상대방이 뭐가 무서워야지 겁을 먹고 막 할 거 아니야. 너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이렇게도 좋아. 그러니까 앞으로 좋을 날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부탈래? 하면 나 하겠어요? 안 하죠. 맞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내담자가 내가 뭔가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이미 그 전에 앞전에 본인 먼저 느낍니다. 먼저 느껴요. 느끼고 있고. 그리고 더 좋아지려고 해도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택은 내담자님들이 하는 거야. 이제 인간 욕심인 거잖아. 난 이 생활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만족해. 하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명예욕도 있고 난 욕심이 많아. 나 장사에서도 1등을 하고 싶고 사업에서도 1등을 하고 싶고 뭐 학업에서도 내가 1등을 하고 싶어. 근데 이거 하면 좋대. 그럼 나는 이건 인간 욕심이에요. 그렇죠. 딱 그럼 할래요. 이렇게가 되는 거가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가스라이팅도 문제지만 가스라이팅의 잘못이 99%라면 저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의 잘못도 1%는 있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제가 아까 바로 요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선생님들 요즘에 내담자들 되게 똑똑해요. 많아갖고 이게 너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위험한 소리를 들었다. 절대 그 한 집에서 하지 마십시오.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다녀보세요. 정말로 같은 말이 나는 모르겠어. 요즘에 예전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겁박을 주는 곳이 있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은 최소 세 군데를 가봐라. 그러고 나서 확신이 생길 때 그때 해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최소 못해도 다섯 군데는 가보셔야 된다 생각해. 다섯 군데 중에 세 군데, 네 군데서 똑같은 소리가 나왔어? 그럼 그거 한번 고려는 해봐야 돼. 근데 왜 세 군데는 안 된다? 많은 그렇게 겁박 주는데 요즘 많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내담자들 가다 보면은 세 군데 중에 두 군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네 번째 왔어요, 다섯 번째 왔어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 꼭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본 결과에서.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솔직하고 직설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